예수님과 동행하는 팍팍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 5장, 6장을 읽습니다. 4장은 사울 왕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이 바아나와 레갑에 의해 살해됩니다. 이로써 사울 왕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였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은 이스라엘의 열한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움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어서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 평화 조약을 맺었고 다윗과 절친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할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6장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궁으로 옮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궤는 70년 전에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다가 돌려받아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다윗궁으로 옮기는 첫 번째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 운반을 중단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직접 법궤의 채를 꿰어 그 채를 잡고 운반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쉽게 운반하려고 수레를 이용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나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실수를 통해 두 번째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법궤의 채를 꿰어 사람들이 직접 운반하게 함으로 법궤 운반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궁으로 들어오는 법궤를 맞이하는데 다윗은 어린아이 같이 기뻐뛰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보고 경망스럽다며 면박을 준 다윗의 아내 미갈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는 날까지 다윗의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잤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제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음이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김이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